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25번째 임금 철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화도령 이원범이 조선의 25대 임금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바야흐로 세도 정치의 절정입니다. 자, 여러분, 세도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순조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순조의 아버지 정조는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뒷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김조순이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조순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 세자빈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자 12살짜리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순조 시대 30여 년 동안은 바로 이 김조순이 바로 유명한 안동김씨거든요. 이 김조순이 다른 외척 가문의 협력을 얻어서 정치를 주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순조보다도 더 당시 칭송이 자자했던 건 이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명세자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한 3, 4년 가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제 이 효명세자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효명세자는 20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순조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효명세자의 어린 아들, 8살짜리 어린 아들이었던 헌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종도 후사가 없이 이제 사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왕실의 후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당시에 순원왕후, 순조의 부인이죠. 당시 이제 대비였죠. 이쪽 집안, 이 안동김씨 가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먼 왕족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막부에서 정치를 주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똑똑한 임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동김씨 가문에 의해서 발탁된, 픽업된 왕이 누구냐? 바로 강화도령 이원범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죠. 정말 왕과는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꿈에라도 자기가 왕이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궁궐에서 수백 명이 이 이원범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이제 강화도에 나타나자,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엄청 쫄았다라고 하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순원왕후 안동김씨 가문에 의해서 꼭두각시 임금으로 이 철종이 발탁이 된 거죠. 자, 그런 철종도 사실 나중에 14년 동안이야 꽤 긴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지만 후사가 없이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당시 이제 세도 정치의 절정이었던 이 철종 시대는 사실 안동김씨 가문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기강의 문란은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어떤 세금 제도의 문란이 상당히 공공연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농민봉기 밀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철종 시대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임술 농민봉기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임술년에 1862년과 63년에 자, 이런 뭐 뭡니까? 진주밀란이 발단이 돼갖고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80여 곳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저기 함흥부터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까지 이제 밀란이 막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임술농민봉기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 자, 진주밀란이 있습니다. 이 진주밀란은요, 탐가돌이 백낙신의 횡포, 이게 원인입니다. 당시 이제 유계춘이라고 하는 몰락양반이 주도해갖고 수천 명의 진주농민들이 진주관할을 습격을 했죠. 이 진주밀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중에 이 세도정치, 안동김씨로 상징된 이 세도정치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9세기 전반에 한 3대 60년 동안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그 세도 정치, 그 세도 정치의 절정이었던 철종 시대와 이것이 농민 봉기로 이 세도 정치가 종말을 구하는 이 시대를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